액션 배우 금보입니다. 네, 우리 금보 씨랑 이번엔 또 우리 액션 특집이어서 우리 금보 씨를 또 모셨습니다. 아, 금보 씨, 우리 전에 액션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죠? 재밌었어요. 어? 너무 재밌죠?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네, 자, 우리 금보 씨를 지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소개. 네, 저는 한국에서 액션 배우를 담당하는 특히 맞는 역을 잘하는 액션 배우예요. 금보입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전편 우리 박이 또 리액션한 걸 보시면은 금보씨 자료화면 나오고요. 지금도 뭐 재밌는 우리 또 광고도 많이 했잖아. 광고 많이 하고 뭐 드라마, 뭐 영화. 네. 뭐 또 다른 자료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여기 자료화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랑 10년 넘게 한 동생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액션 영화 특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액션 영화냐? 지금 인도에서 난리난 영화예요. 난리난 영화예요. 지금 개봉한 지금 4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KGF2라는 건데 1이 너무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2까지 나온 겁니다. 이 영화는 금호 씨는 원래 발리우드 많이 알고 있잖아. 인도하면 발리우드인데 아 발리우드 아니야? 아니에요. 샌달우드라는 영화. 여기 또 다른 또 지역이에요. 그래요? 언어도 우리 칸나다 발음을 쓰는 겁니다. 잘 몰랐죠? 그래. 전혀 몰랐네. 전혀 몰랐어. 우리 한국 시청자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인도 영화는 발리우드, 뭐 톨리우드, 뭐 샌달 너무 많은 지역들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랑해줘야 돼. 다 재밌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KGF2 이 영화는요 개봉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개봉을 못했어. 네. 코로나 때. 이게 왜냐면 인도는 극장에서 개봉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OTT 넷플릭스에서 원래 돈의 두 배를 제시를 했어.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이걸 틀겠다. 근데 노. 나는 싫다. 우리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극장에서? 그래서 두 배를 얼마? 157억을 들었던 걸 400억을 준다고 그랬어. 내가 공부해 온 거야. 400억이요? 40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랬어. 그런 영화입니다. 우선 보자. 보고 그래. 나서 얘기하자. 자, 투입니다. 투. 자. 기대된다. 기대되죠. 자, 영상 고고고 해야지. 영상 고고고! 아빠링게 이제 원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굶스리기 후이 가하니에 스케일 장난 아니지. 시아히세나 히바리기 아가 아게 바라나 해 또 펼세 보니 KGF라니 금광이 있어. 금광?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어렸을 때 그냥 도와야 가난하고 이랬는데 There will be no more tolerance. 신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메레 파스 비 하티아 해. 구스케 마렌게. 탈왈 샬라카 쿵바하 카르샹라나 타파히 나히 타라키 호티 해 우스메 라쉐 미 베카르 나히 자티 자이에 또 김도성 보지 이러니 내 발리우드에도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 온 거야. He is the biggest criminal. He is the biggest businessman. This is the biggest natural issue. 야신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로키. 이 친구야. 로키. Violence. I don't like it. I avoid. But violence likes me. I can't avoid. मैं तुम्हारा सब कुछ छीन लूँगी. क्या देगा उनको? कि मैं अपनी KGF लेने. मेरे दोस्ते लायक कोई यार नहीं. 내 दुश्मन이 제일 세게 ऐसे तलवार है. 인도만의 특색이 있어 이 촬영 방법이. business 가는 게
Offer closes soon. अच्छा ठीक है अभी तू सो जा कल सुबह जाकर ले आना자 이게 KGF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게 돈을 뭐 두 배로 준다 그래도 뭐 OTT에서 틀지 않고 또 주인공 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주인공 아까 있잖아 로키가 그러면 돈을 계속 못 버니까 스태프들이고 막 좀 영화가 빨리 개봉해야 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또 스태프들한테 돈도 지원해주고 그랬대 진짜 영웅이야 로키 이름이 로키거든 진짜 멋있죠 형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너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로키 같은 사람이 되자. 로키 같은 사람. 요거 소감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일단 인도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함이나 뭐 진짜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런 거는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 영웅, 히어로물 히어로물이잖아. 어쨌든 뭐.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초능력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 나는. 그런 이제 뭐 소재를 다뤘다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쁜 여배우가 잠깐 나왔는데. 아유 다 나와 이제 이따가. 아 진짜 약간 미인의 출신. 인도 가고 싶어. 인도 가고 싶어. 우리 가자. 우리 인도 가서 영화 찍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액션 시리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